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제 저희들 에듀케이션 3.0이라는 이 내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공계 대학이었고 또 뭐 연구에만 굉장히 저 신경을 쓰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교육 쪽에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썼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학교에 온 지 20년 됐지만은 그때부터 학사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야기 또 뭐 성진의 교수 성진의 저 우리 교육을 뭐 반영하겠다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런 교수 학습 뭐 조직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동안 거의 없었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부터 우리 이제 총장님이 이제 연구는 알아서 하니까. 우리 교육을 좀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처음 생각은 요즘 말하는 이제 정보 기술을 적용해서 교육을 좀 혁신할 수 있지 않겠나. 막 그런 이제 초보적인 발상에서 시작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어요. 내고 초반에 많은 토론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정보 기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름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에듀케이션 3.0이란 말 자체가 웹 뭐 3.0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 장명을 잘했다고 생각지 않고요. 우리 저 총장님도 이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해피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키디피아에 그 구글에서 쳐보면 이제 에듀케이션 3.0이라는 것은 누가 위키디피아에 좀 다르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협력 학습이라는 의미로 일부 쓴 사람이 있고 아주 보편화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들 이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이슈인 것입니다. 실제 학습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나? 강의가 얼마나 학습에 정말 효과적인가? 강의가 정말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이제 궁극의 목표가 뭐냐? 학업의 성취도를 높여서 시험 점수 성적을 좋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느냐? 저도 20년 동안 가르치지만 가르치다 보니까 항상 회의가 드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적절한 내용이냐? 이게 꼭 필수적인 것이냐? 이 과목에서 학생이 좀 못했다 해가지고 졸업하고 나가서 뭐 문제가 될 것인가? 뭐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저 졸업하고 사회에서 성공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진지 모르지만 아직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슈는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는 게 계속 양적 확대를 해오다가 이런 질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된 게 한 불과 한 1, 20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널도 있더라고요. 제가 교과부에 무슨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티클을 만들다 보니까 저는 저널에서 뭐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교육의 질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론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정의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교육의 질이라는 게 너무 달성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의 질은 교육의 현장에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실이란 거죠. 교실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 강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뭐 단방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강의, 렉처링이라는 게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뭐 정보 전달, 그 다음에 뭐 제한된 상호작용,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없고 수동적이다 등등 뭐 문제가 많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우리가 MIT나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등등에서 다양한 뭐 온라인 이러닝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저게 다 렉처링 강의를 위한 겁니다. 강의를 녹화해서 뭐 온라인에 올린다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 그 자료는 저희 학교에서 1학년 그 기초 물리 수학 이런 기초 과목에서 되게 밤에 연습반을 하게 됩니다. 연습반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논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섭외한 겁니다. 학생들이 반 대표가 물론 제한된 학생을 대상으로 섭외한 거지만은 교수님들 강의가 정말 내 공부에 얼마나 도움됐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작에는 우리 한 10%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이 강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의란 것은 우리가 가르친다는 게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다는 학습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도 아주 제한된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대개 학교 가면 뭐하러 간답니까? 학교 강의 들으러 온다 그러죠. 또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내가 뭐하느냐, 내 job이 뭐냐, 1차적으로 가르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의한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너무 강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미래사회, 현대사회 우리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는 창의적이고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 종합하고 창조적인 능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팀워크, 리더십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또 훌륭한 분들이 이미 본인들이 옛날에 그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되게 우리가 문답식으로, 토론식으로 또 자기 스스로 깨닫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자율학습이라는 걸 이미 일찌감치 이해를 했고 실천했던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량교육의 역사 속에서 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 보면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양방향, 또 상호작용, 또 학생의 참여, 그 다음에 그룹, 또 팀 러닝, 좋은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 교육학 하는 분들이 또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액티브 러닝, 뭐 좋은 아이디어로 학생의 참여를 좀 확대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이미 또 상당히 많은 의과대학에서 국내도 일부 의과대학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lipped Learning,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실에서 하는 거하고 역할을 바꾸자. 교실에서 차라리 홈워크나 뭐 이런 문제풀이나 하고 집에서는 뭡니까? 차라리 온라인 강의를 보게 하자. 뭐 그런 새로운 지도 많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대부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게 대체가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봅니다. 저는 알기 쉽게 그 교실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저도 강의를 하지만은 강의하면서 질의응답 많이 하고 토론을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서도 강의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모자란다는 게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강의로 하는 것이 교수한테는 가장 편합니다. 괜히 질의응답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어려운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합니다. 그렇죠. 또 시간도 많이 갑니다. 교수한테는 가장 편합니다. 더더욱 이것을 더욱더 편리하고 자동화시켜주는 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칠판에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뭡니까? 파워포인트가 너무 파워풀해서 문제입니다. 제가 빌 게이츠가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게이츠 재단에서 뭐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해마다 돈을 많이 내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저는 다 실패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저 빌 게이츠한테 있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없애버리든지 옛날로 돌아가든지 그럼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라는 게 뭡니까?
이 학생의 우리가 인지 능력을 갖다가 너무 과부하 시켜가지고 바이패스 시키는 게 아닌가. 파워포인트는 또 요즘 다 학생들이 다운로드 합니다. 그거 믿고 있으니까 적지도 않아요. 적을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차라리 이 앞에 적으면서 따라 적으면 그동안 약간이라도 학습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나 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까지 안 된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거의 다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장님이 이제 본인이 이 교육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티칭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것보다 본인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참조하고 본인의 경험으로 뭐 적어본 건데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하는 뭐 이야기 다른 데서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울 때, 가르칠 때는 지식을 이렇게 컴포넌트로 쪼개서 이렇게 하나씩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가르치고 학습할 때도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서로 연결하고 구조화시키고 합성을 해서 자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또 본인이 특별하게 이름 붙여서 이런 주장을 또 하셨어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은 본인 스스로 이 교육 학습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과 관심을 가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과정에서는 학생이 지식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할 때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고 뭐 그룹으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 자기 지식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우리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PO라고 자꾸 단어를 만들어내요. 인터내셔널, IT 베이스,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뭐 좋습니다. 다 뭐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하자면 드라이브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교수학습 혁신에 대해서 아무 바탕도 없던 학교에서 2011년 5월 달에 이걸 교육 혁신 비전이라고 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를 하고 나면 뭡니까? 총장하고 보직자들만 좀 알고 있지. 보직자도 100% 이해 못해요. 일반 교수님들은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저도 이런 관련된 이메일이 오면은 절대 클릭해서 안 열어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제가 1년 전 2011년 12월 달에 이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맡았는데 이런 일인지 모르고 맡았습니다. 맡고 보니까 이게 일이 많다는 건 또 부담이 크다는 걸 알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름을 붙여서 결국 실천하는 그런 에듀케이션 3.0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또 그걸 추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추진단.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책임자가 제가 책임자인데요. 이걸 학장급이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힘을 뭐 실어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강의를 제발 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강의를 우리가 제거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뭘 하게 됩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많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리고 그룹 뭐 러닝도 하고 또 팀워크도 하고 또는 문제풀이도 합니다. 아주 인터랙티브한 문제풀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발 강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는 정말 필요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요즘 기술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렇게 다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녹화해가지고 비디오로 만들어서 편집을 잘 하고 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면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페이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강의 비디오는, 강의 자체는 비디오 동영상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동영상 교과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 하면 옛날에 다 텍스트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동영상이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학생들한테는 동영상이 아주 친숙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우리가 10분 단위로 쪼개서 편집을 잘하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과서화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미리 저걸 공부하고 학습을 하고 와서 교실에서는 이런 토론식 또는 상호작용식 수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e-learning 시스템 기술이 다 좋아져가지고 학생이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퀴즈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넣어서 학생의 성취도를 미리 우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제가 있는지 미리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동영상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질문을 넣어가지고 학생이 답변을 안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아예 예, 동영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이 이미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까 걱정이 된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어차피 교실에 와도 뒤에 3분의 1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면 보면 이게 플립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이게 플립더러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플립이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맡을 때 저런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집에서 이런 걸 하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교실에 이제 학생 수를 제한을 했어요. 이렇게 상호작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대형 강의가 되면 힘들 것이다. 그래서 48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집에서 공부하고 오는데 수업 시간에 또 일주일에 3시간을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반으로 줄여줬습니다. 우리가 두 번 만나는 걸 한 번으로 만나게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룹당 6명을 기준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교를 더 투입했습니다. 12명당 지금은 15명입니다. 당 조교 1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과목에 따라서는 최대 한 4명 정도의 학생이 조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조교의 역할이 과거에는 주로 그레이딩하는 것만 했지만은 이제는 조교가 수업에 들어와서 그 팀을 우리가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과목에 따라서는 교수님의 역할이 오히려 적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옆에 다니면서 도와주고 하니까 교수님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목이나 이제 우리가 그 교수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아무래도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수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처음에는 좀 준비 노력이 필요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목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준비할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드리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드리고 예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강의실을 바꿔버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뭐 외국에서도 이런 예가 많이 있죠.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바꾸었습니다. 기왕이면 새로 만드니까 좀 인테리어도 좀 더 멋지게 만들고요. 생각이 좀 다르게 들게 하고 화이트보드를 붙이고 우리가 팀마다 디스플레이를 하나씩 장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뭐 디스플레이가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 실제로는 별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억 이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비용 이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방식으로 하고 이제 누가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하면은 돈 거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강의실 레이아웃은 왜 이렇게 만드느냐. 강의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놓으면 강의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일부 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딱 수업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강의실 스타일로 좀 진행을 하세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중간고사 이후된 직전부터 보면 거의 다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그렇게 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현재 저희들이 이런 걸 한두 개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학교에 강의실 문제가 있는데 강의실들이 사실은
뭐 서울대학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만들면 공간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땅한 그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일반 강의하고도 당분간 같이 해야 되니까 공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용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